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 우리 찾아서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답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내 뒤에 오시는 그 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오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어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시던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예,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에 숨겨져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비밀을 이 시간에 저희들 알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의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오래 간직해서 이것을 붙들고 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시간 그 뜻깊은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과 그리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9절서부터 34절은 다시 또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위치는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 40장 그 3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증거하는 광야의 그 소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언을 그렇게 받고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이제 600년 후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의 목적에 대해서 하는 그 미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세례 요한의 영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첫번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증거를 했으면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증거도 누가 해야 될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가 받아서 증거를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거기에 보충해서 세례 요한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느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죠? 그걸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 보면은
제일 먼저 시작이 유대인들이 왔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은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그 보면 제일 마지막인가 보면은 그 28절에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한참 걸리는데 일부러 이제 거기 그 24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보냈다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여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거기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이제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 거기까지 와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의 그 하는 일을 책 잡아서 트집을 잡아서 그래서 이제 꼬치꼬치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단이냐 그러고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잘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에서부터 34절이 있는데 그걸 두 단원으로 나눠서 보면은 19절서부터 28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그 과정이고 그다음에 29절서부터 34절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증거하는 그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덴티피케이션 오늘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증거하느냐? 바로 자기네들의 동족인 유대인들 그리고 그것이 뒤에서 조종하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파송을 당한 유대인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와서 이제 세례 요한을 꼬치꼬치 캐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모습 빼서 여기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참 모습은 이미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사가랴인데 그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 아버지 사가랴에게 와서 이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고 그 요한이 엘리야의 영을 받고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 아버지가 또 나중에 자기 어머니가 이제 그 후반부에 이제 누가복음 1장 후반부에 쭉 나오고 그다음에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8절에도 그 내용이 쭉 이제 단축이 돼서 나오는데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세례 요한을 배고 나서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아들이 없었다는 건 굉장히 그 유대인 가문에서 수치인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에게 늙어서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스가리아하고 그다음에 자기 부인 엘리자베스가 사가리아죠. 그래서 굉장히 참 자랑스러웠는데 하나님께서 이그 사가리아의 입을 막았어요. 벙어리를 만들어서 아이가 탄생할 때까지 이제 말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대신 이 자기 어머니 엘리자베스는 이제 그 굉장히 자랑스럽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먼 사촌 볼 때는 마리아가 이제 6개월 후에 이제 성령이 잉태를 받아서 그래서 와서 이제 태중에 있는 아이가 뛰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누가복음 1장 9절에 나오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난 다음에 자기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크면서 너는 앞으로 이제 이사야서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가 태어났다. 그 얘기를 아마 수도 없이 많이 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을 들으면서 아 나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구나.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콜링을 나 태어나기 전서부터 그렇게 확실하게 받고 자라면서 그렇게 부모에게서부터 그런 말씀을 듣고 자라는 사람이 성경에 거의 없어요. 또 특별한 사람 이외에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미션을, 하나님의 부르신 그 콜링을 분명히 어려서부터 들으면서 그러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와서 이제 그 세례 요한에게 넌 누구냐? Who are you? What are you? 내 직분이 뭐냐? 그리고 내 그 소속이 뭐냐 하고 물어봤을 때 하나 거리낌 없이 그냥 쫙 다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물어보고 대답하고 하는 이러한 그 과정만 여기가 있지만은 우리가 그 뒤에서 역사하는 그 악한 영과 성령의 대결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성령의 조금에서 쭉 설명이 되지만은 세례 요한은 완전히 성령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쭉 그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보태지도 않고 더 이것을 숨기지도 않고 하면서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자기의 하는 일이 무엇이다, 내 하는 그 미션이 뭐다 하는 걸 쭉 다 얘기를 해. 그런데 그것을 뒤에서 꼬치꼬치 캐묻고 흠잡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잘못을 이제 그 찾으려고 하는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결을 우리가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 가는 길, 우리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름받은 자들들이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핍박하고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어야 돼.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전화를 받았어요. 이 주위에 얘기할 사람이 하나도 없고 기도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게 하나 둘이 아닙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요한복음 1장 19절서부터 34절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 유대인들, 이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영들을 어떻게 이것을 처리했는가, 어떻게 대답했는가 하는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찾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그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랬어요.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그 시나고그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리키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모세 율법 뭘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근데 그 특별히 그 말씀을 강조하는 중에도 외형적인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 생각을 해요. 게다가 거기에다가 플러스 전통 그 장로들의 전통 이걸 합해 가지고 그래서 그 율법을 아주 굉장히 철저하게 그 613개 플러스 자기네들 전통을 해서 이것을 강요하는 이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여기 읽었던 세례 요한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그 영혼의 회개를 시키게 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겉에 옷을 벗으라 하고 얘기하지 않고 내 심령 깊은 곳에 내가 죄 지은 것을 회개하라라고 그 속사람에 대한 회개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1절에 그런 내용이 쭉 나오죠. 예, 그 세례 요한의 성령에 붙들림 받아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대로만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 20절, 21절에 보면은,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요한이 드러내어 밝히 말한다고 했어요. 드러내어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묻대,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가로대 나는 아니라. 또 묻대,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제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자기 아이디를 계속 이제 쫓아다니면서 물어봅니다. 마치 그 요즘 한국 그 언론인들, 기자들 같아. 쫓아다니면서 앞에다가 카메라 갖다 대고 그냥 꼬치꼬치 물어보면서 뭐 한 건 만들어서 특종 기사 내고. 예,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기의 위치를, 자기의 아이디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딱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더 말을 붙여서 그래서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하면서 자꾸 뒤에다가 토시를 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분명하게 yes or no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리고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변화산상에서 이제 예수님하고 그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서로 대화하고 그 끝에 보면은 그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13절에 엘리야가 왔다라고 주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제 이미 엘리야가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엘리야는 누구예요? 선지자죠. 선지자 중에 제일 먼저 으뜸되는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 주신 그 역할은 신명기 그 18장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쭉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선자로 택해서 내가 그에게 내 말을 그의 입술에 전해 줄 테니까 그 말을 들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러한 콜링이 있었어요.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성령에 의해서 붙들림 받아서 자기가 하는 얘기나 또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즘 소위 그 예언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령에 의해서 예언을 받고 예언적인 얘기를 하는.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은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그냥 구름떼처럼 몰고 다니면서 그래서 내가 능력을 받았으니까 내 메시지를 받으라라고 그러고 다닐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거기 5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할 텐데 나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많은 미혹이 이제 있을 거다. 많은 사람이 미혹에 당하고 미혹으로 넘어간다라고 그랬어요. 예. 그게 바로 이제 세례 요한하고 정반대되는 일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조금 어떤 그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리고 어떤 메시지, 영적인 예언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자들 중에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마지막 때를 뭐 안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 이것을 전한다고 하면서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특별히 주님께서 그런 것을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서 그래서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이 거기에 미혹을 당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미혹에서 넘어간다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은 나의 역할은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어요. voice야, voice. 그 이사야서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crying out 하는 그런 voice야, voice. 음성. 그러니까 나는 사람도 아니고 그다음에 어떤 그 특별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하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보이스다. 그 음성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 위치를 그리고 자기의 그 미션을 정확하게 여기서 구약의 선지자의 이사야서의 그 선지자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이제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인으로서 이제 구약 선지자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내가 엘리야가 아니고 그다음에 내가 선지자도 아니고 그다음에 내가 메시아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나의 원그 아이디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광야에서 외치는 그러한 자의 소리다라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 온지 언제 오느냐, 언제 온다고 얘기하느냐, 너는 가짜다, 이단이다라고 이제 많이 이렇게 핍박을 하고 그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답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같이 간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여기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지혜를.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그 사인이 많이 있죠.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또 마가복음 13장에서 또 누가복음 17장과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사인, 그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쭉 다 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중요한 대목들을 외우고 있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 5장이나 또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말씀들, 또 사도 베드로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하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 5장에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그 중요한 말씀들을 기억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의 사인이다라고 그 말씀을 대언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꾸 말씨름을 해가지고 그래서 누가 더 많이 아느냐 이 지식을 가지고 싸우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마귀에게 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아주 성령에 붙들린 바 돼서 성령에 인도하신 바 되래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준비만 하는 이것이 바로 이제 성령의 사람인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종교인들들이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왜 그러면 너가 세례를 주느냐라고 또 트집을 잤습니다. 그 당시에 세례를 주는 거는 아주 그 종교적인 특권을 가진 사람들,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또 레위인 중에서 높은 사람들이 그런 특별한 행사 때 이제 세례를 주는데 내가 뭐라고 세례를 주냐라고 이제 그걸 가지고 또 트집을 잡습니다. 그때 이 세례 요한은 거기에 대한 대답도 역시 예수님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물에서 세례를 주지만은 앞으로 오실 그분은 이제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의 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다시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불신자들하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해요. 불신자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 뭐 여러 가지 그 핑계를 잡아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려고 그렇게 그 올무를 쥐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자꾸 그걸 대답을 말씨름을 해가지고서 이기려고 하면은 그러면 계속 끌려 들어가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에 있는 말씀에 이것을 갖다 대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 그렇게만 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결국은 성경을 대항해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세요. 뭐라고 그러면은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데 너 성경 읽어봤느냐?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안 읽어봤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성경 읽어보고 와서 다 같이 얘기하자 그러죠. 예. 그게 참 아주 굉장히 지혜로운 얘기예요. 그 성경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진리 안에 그렇죠? 진리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이 진리를 상대로 해서 싸워서 누구도 이긴 사람이 없어요.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그것이 백그라운드가 돼서 당신 성경 읽어봤습니까?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누군지 압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압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생명이 그 진리가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진리는 바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다. 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진리의 영이 바로 성령이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거를 대항을 하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 뒤에서 있는 악한 형들이죠. 결국은 그 악한 형들이 꼬리를 내리고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게 하나님과 악한 형들과의 싸움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말씨름이 아니라
결국 성령과 악한 영의 싸움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렇게 29절에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 키워드가 바로 이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어린 양에게 포인트를 이제 손을 들면서 자, 여기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메시아를 증거하는 세례 요한에. 근데 여기 세상 죄라고 하는데 그 죄를 단수를 씁니다. sin이라고 단수를 써요. sins라고 복수를 쓰지 않고 세상의 모든 죄들이라고 이렇게 복수를 쓰지 않고 죄라고 하는 단수를 쓰는 그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죄를 하나로 묶어서 그 하나를 단번에 이것을 다 지구서 풀리실 수 있는 이것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단번에 죽임을 당하고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그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바로 그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연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 유대인들은 이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레위인들 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을 때 어린 양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라니까 벌써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죄 하나에 대해서 한 마리 양을 죽여야 돼요. 예? 특별히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그 역사학자가 그 기록한 거에 보면은 제일 많이 양을 잡을 때가 유월절인데 예루살렘 지역에 그 당시에 뭐한 400만 500만 살았다 그러는데 그때 그양 잡은 어그그 양을 잡아서 유월절 제사를 지내는데 그 유대인들 레위인 제사장들이 한 2천여 명이 유월절에 양을 잡았다고 그래. 그때 그 기록이 나오는데 양을 몇 마리를 죽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약 25만 6천 마리의 양을 죽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죄그 제목마다 또 가정마다 이 유월절에 양을 죽여 피를 다 풀리고 그것을 해야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역사적인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또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니까 벌써 그게 탁 와서 닿는 거죠. 그것을 이제 세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것이 그 바로 성막의 모형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단번에 죽으심을 당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피가 거기에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그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31절서부터 보면은 32절, 33절에 세례 요한이 거기 성령에 의해서 내가 보고 들었다 하는 얘기를 거기 여러 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보았는데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가 아닙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아주 고요하게 예수님의 머리 위에 머무르는 것을 이제 세례 요한이 본 거예요. 자, 이 지금 요한복음은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죠. 세례 요한이 쓴게 아니에요. 예. 세례 요한이 이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봤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아마 이것을 나중에 사도 요한에게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이제 받고 나중에 또 성령의 그 감동으로 인해서 얘기한 것을 다 기억이 돼서 다 이것을 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예수님이 그 세례 받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직접 그 당사자로서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보고 그다음에 거기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것을 모든 것을 다이그본 것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다라고 그랬어요. 눈으로 본 겁니다. 그다음에 또 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그 32절이죠. 요한이 또 증거하여 그러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다음에 33절에 나도 몰랐는데 나에게 물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 이가 누굽니까? 이게 중요한 이게 수수께끼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자, 이걸 잘 우리가 이걸 그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나도 몰랐는데 이 지금 세례 요한이 아주 굉장히 정직해요. 솔직합니다. 나도 잘 몰랐는데 나에게 물 세례를 주라고 하신 물 세례를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물 세례를 주라 그러니까 순종해서 가서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했어요? 누가? 그의 히라고 합니다. 그 캐피탈 H인데 그의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앞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보였다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바로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요단강에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려고 앞으로 나왔을 때 이제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이제 딴 사람들은 못 보는 것 같아요. 딴 사람들은 못 보고 그 세례 요한만 성령 충만해서 영안이 열리니까 그것이 보였죠. 그래서 그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다시 말해서 메시아인 것을 내가 알리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제일 마지막 결론의 키워드가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모든 것을 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보고 듣고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 요한의 바로 그 미션입니다. 미션. 예. 이것을 여기서 키워드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제일 처음 이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이것을 증거하는데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때로는 환상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해요. 오늘도 제 어느 분의 전화를 받았는데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는데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이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이제 내가 곧 간다 하는 그 음성을 제가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좋아서 그랬는데 그 다음에 계속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엔 귀로 막 들리는데 귀로 들리는데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의 아들이고 딸이고 뭐 그런 얘기해서 절대 그런 건 듣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하니까 그다음에 바로 악한 영이 와서 그래서 이것을 방해하고 그다음에 미혹하는 것을 당장 보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성령께서 꼭 붙잡고 계시니까 다른 걸 걱정할 수가 없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그 신부들에게는 우리가 영을 가졌기 때문에 세례 요한 한 사람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그러한 많은 이제 그 주변 신부들이 있어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모두 다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주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는데 근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분별하고 깨닫게 하느냐. 이것이 바로 성령의 그 성령의 기프트 중에 하나인 영분별이에요. 영분별.
예, 이 영분별을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항상 제가 강조를 하지만 우리 신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영도를 분별하는 것. 근데 이것을 깨닫질 못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거 잘못 들은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이게 진짠가, 가짠가 하고 자꾸 의심하게 되고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몰립니다. 주님 가르쳐주세요. 혹시라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게 분명히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셨으면은 주님 이것을 내가 잘 모르니까 주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컨펌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더 가르쳐주세요. 재확인시켜 주세요라고 우리가 또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거나 영적인 어떤 그 깨달음을 주시고 더확 그것을 알면은 그걸 깨닫게 한다면은 더 기도해서 하나님께 가르쳐 주세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입니까? 내가 생각해 이게 보통 꿈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라고 계속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령으로 그러한 것에 대한 이제 그 해석이나 그 해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성령에 일하실 때 우리가 여기서 성령에 하시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다 알고 깨닫고 뭐 공부할 수는 없지만은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으면은 세례 요한에게 하신 그 성령에 일하시는 일들 여기서 보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또 그리고 또 다시 또 보게 하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죠. 세례 요한에게 하신 것이.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오순절의 역사가 있어서 성령이 모두들에게 임한 것은 아니었어요. 필요에 따라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것을 여기서 우리가 잠시 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다시 떠났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성경에 보면은 여기저기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그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려서 아주 어려서 그 마리아하고 그다음에 요셉하고 성전에 가서 이제 그 결례를 그 퓨리피케이션 세리머니 이 결례를 다 치르고 그리고 나올 때 성전 앞에서 그 시므온이 바로 그 어린아기를 보고 저 아이가 바로 메시아다 하고 메시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 찬양하고 그 경배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시므온이 의로운 사람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성전에 와서 베이비 데디케이션 하고 또뭐또 잘못한 거 회개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느라고 아이들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바로 그 갓난아이가 말도 못하는 갓난아이가 바로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을까 하는 것. 예, 그것도 제가 오래전에 그 설명을 했었죠. 바로 그 반드 서번트라고 하는 반 서번트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 시몬이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항상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그 삶을 사는 시몬. 그 당시에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었는데,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산그 여선지자 안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의 그 깊은 깨달음을 더 우리가 깨닫고 더 분별하고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하나 더 여기서 생각하고 넘어갈 것은 세례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인 것을 깨닫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그가 바로 엘리야고 이미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자가 나온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세례 요한의 얘기 들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아멘? 그렇죠? 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와서 이 땅에 와서 그가 자기의 맡겨진 그 임무, 미션,
와서 나를 증거하고 그리고 순교당할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미션을 다 하도록 주님께서는 그걸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자기를 증거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열심히 앞으로 이제 헤롯이 와서 너를 목을 자르고 죽일 텐데 빨리 도망가라. 그걸 아시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니까 빨리 도망가라라고 그렇게 하셨을 만도 한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 자기 생일 때어그어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그래서 순교하게 하는 일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인정도 없으신 분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생각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저는 그걸 분명히 믿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영을 받아서 깨어서 매일 밤 기도하면서 주님 오시는 것을 사모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 곧 오시니까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영을 받고 바로 엘리야의 영이 연결이 돼서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가정이 회복되게 하는 이런 일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쓰고 계시는데 우리 자신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엘리야야, 내가 세례 요한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요. 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크레딧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바로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내가 이미 가진 것을 잡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말라라고 좀 말씀하셨어요. 그거 이해하시죠? 이미 내가 받고 있는 그 면류관을 이제 뺏기지 않도록 가지고 있는 것을 꼭 붙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내가 받았다라고 클레임하지 않아요. 나는 모르죠. 그냥 내가 끝까지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님 오신 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그 기회가 되고 그러면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세례 요한에게 똑같은 말씀하셨다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내가 너를 이제 그러한 세례 요한의 영을 주어서 너희들이 순종하고 한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봤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크레딧을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정말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앞으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고 이제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서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그 성령께서 여기서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셨던 것은 그 유대인들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또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신 그 메시아를 증거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을 썼어요. 세례 요한을 성령이 충만해서 그러면은 성령의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아요? 예? 어디서 그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 뭐라고 그랬어요? 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그러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파워를 받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이 내 위에 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은, 결국은 가서 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역할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 우리가 성령님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매일 저녁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성령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무엇이 와요? 반드시 악한 영이 오는 거예요. 악한 영은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 하면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 유대인이나 레위인이나 그다음에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디 언제 오냐? 그거는 이단들이다 하는 거다 하고서 그리고 이제 반대하는 그런 일들 오겠죠.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가면은 거기에 대한 모든 지식을 또 그런 대답을 성령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진리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에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즉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주님의 영광을. 그것이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지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다 진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리.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진리가. 진리가 성령의, 진리의 성령이고, 진리의 성령이고, 성령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그 13절 14절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이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그 관계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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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소해서 이렇게 컨센트레이트해서 이걸 잘 해놨어요. 물론 여기에 성령이 꼭 국한된 것만은 아니지만은 예수님과 성령과의 그 관계를 아주 여기 잘 표시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로 인해서 시작되고 그를 통해서 그에게 간다 하는 그 골로새서 1장의 말씀과 에베소서 1장의 말씀 또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 이것이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이것을 다 이루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관계를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중에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아마 27절인가 아마 그 나오는데. 성령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나잘 모르니까 가르쳐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떤 방법을 써든지 나중에 그걸 가르쳐 주세요.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든가, 아니면 누구 설교 메시지를 들어서 가르쳐 주든가, 아니면 뭐 가다가 라디오를 듣는데 갑자기 거기서 주님께서 그걸 깨달아 주시든가, 뭐 이렇게 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관계, 그 다음에 성령님과 그 다음에 성도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연결 지을 수 있느냐?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얘기했죠.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우리가 성령의 내주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주위에 내주하는 성령뿐만 아니라 내 옆에 계시는 성령님. 엔 프누마가 있고 에피 프누마가 있어요. 그 에피 프누마는 내 옆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다음에 기적도 베푸시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 안에 있는 그엔 프누마, 내 안에 속사람의 성령님은 나의 속사람을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캐릭터를 만들도록 나를 깨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를 더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물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더 커지고 그다음에 구원에 이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는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성령님의 쓰임을 받는다 하는 것을 꼭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증인이라고 그러는 그 증거 또는 증인, 그것이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 witness라고 그랬죠. 근데 제가 그것을 더 깊이 얘기해서 이게 헬라말로 마르투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영어에서는 그 martyr, 그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것이 쓰여진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그대로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그것이 되죠. 그 증인이 되려면은 내가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만큼 예수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든 목숨을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예수님과 성령님과 성도들의 그 사이사이에 사탄들이 끼어들어갑니다. 사탄. 예수님과 사탄이 끼어들어간 것이 제일 먼저 부딪힌 것이 어디였어요? 광야에서 그랬죠. 예수님이 이제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시작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에게 와서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탄이 와서 세번 예수님을 이제 그 시험을 했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 시험에서 사탄이 예수님 끌고 산 꼭대기 올라가서 저길 봐라, 저 여기 다 봐, 여기 메트로폴리탄, 뉴욕과 시카고, 뭐 로스앤젤레스 쫙다 보여주면서 여기 모든 그 영광, 모든 돈과 모든 그다음에 명예와 그다음에 모든 지위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너희에게 내 손에 있으니까 나한테 주어진 것인데 나에게 절하면은 나에게 경배하면은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이런 프로포즈를 예수님에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딱 잘라버렸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경배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거 생각해보세요. 어저께 우리 그 신부 중보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제가 잠깐 나눴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한테 경배할 테니까 세상을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서 다 채워달라. 그러면 아마 너무 쉽게 이것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다른 종교 싹 없어지고 사탄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그래서 온 세상을 예수를 다 믿게 했죠. 그런데 성령이 빠진 예수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회개하지 못한, 그냥 종교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로 사탄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가지 않고 종교적인 그 형태로 인해서 교회가 생기고 그다음에 그어 예수 그리스도를 어그 믿는다고 하는 그 크리스천들의 그런 형태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린 양으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그걸 통해서만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더라면은 아마 사탄이 제일 먼저 앞에 나가서 예수님이 꽉 막았을 거예요.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지 않도록 사탄 마귀가 아마 온 십자가에서 막았을 것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어제 제가 잠깐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탄은 굉장히 약습니다. 약어요. 자기의 그 끝이 어떻게 될걸다 알고 있는 사탄입니다. 그 창세기 3장 그 15절에 하나님의 예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이제 그렇게 그런 프로포지션, 모든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부를 다 주겠다 한 것은 십자가에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성령님과 그다음에 사탄의 관계, 또 성도들과 이 사탄의 관계, 이거는 성령님은 이 사탄을 대적해서 이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성령님이 서서히 떠나세요. 떠나세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사탄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더 의지하게 되고,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을 분별해서 영분별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쫓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악한 영들과의 그 미혹과 싸움에서 전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깨어서 기도하는, 이러한 삶을 살 때에만 우리 그 신부들이 정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세례 요한의 영의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더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 그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자로 우리가 더 여러분들이 정말 성숙해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더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더 증거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이제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사람들로서 열심히 열심히 살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나머지 요한복음 1장 35절서부터 51절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첫 번째 그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아주 중요한 걸 우리가 배웠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로 세례 요한의 그 역할이 마지막 때도 우리에게 똑같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역할이 그 미션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라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깨달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을 꼭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더욱 기도하면서 더욱 깨어서 있으면서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에 그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마지막 사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꼭 도와주시고 주님 깨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서 더욱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신부가 될수 있도록, 또 세례 요한을 받은 영을 받은 그러한 늘 깨어 있는 자로서 주님의 부르신의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